뭐야, 점점 얼어가고 있어. 이제 할아버지도 떠날 준비를 하시는 건가?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팀에서 원가 7,5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힐링인지 공포 게임인지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퍼즐 게임 힐입니다. 이게 디스트레인트를 만든 제작진이 새롭게 출시한 퍼즐 게임이라고 하는데 좀 기대가 돼요.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퇴근하자마자 달려왔어요. 너무 좋아. 어서와요, 인기 자응. 이게 뭐지? 아,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뭐 이런 뜻인가? 방향키로 못 움직여요? 그냥 클릭을 해야 되나 봐. 그냥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면 돼? 이걸 드래그해? 오우. 오우. 오 마이 갓. 너무 당겨도 안 되고 적당히 빼야지 이게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판때기를 치우고. 오, 느낌이 굉장히 이상해요. 이거 Solve the first puzzle. 첫 번째 퍼즐을 풀다. B와 35. 파란색의 마른 모. 이건 뭐 총알꼬마인가 뭔가. 이게 뭐죠? 이제 뒤로 갑시다. 화면을 이동하려면은 꾹 눌러야 되는군요. 그래픽은 굉장히 기괴해요. 문틈을 볼 수가 있어요. 잘 안 보여요. R220 아, 이제 클릭해서 움직일 수 있구나. 한번 해봅시다. 이런 방식이군요. 스토리는 딱히 뭐 그런 도입 부분에 알아야 될 그런 점이 없이 대뜸 할아버지가 움직이니까. 아유, 보라색과 노란색 버튼이 있는데 R220 B35 좀 단서가 부족한가? 일단 이거 패스하고. 어? R220 오! B35 이제 G만 찾으면 되는데 5단이니까 이걸 노가다 해서 풀자. 맞췄어, 수브렁탱? 오케이 알겠구요. 이거 어떻게 왜? 왼쪽에 봐. 오 마이. 하지만 이쪽에 뭐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가보도록 하죠. 이거 볼 수 있네요. 뭐야 이게? 뭐야 이거? G50 바로 나오네. 멀지 않은 곳에서 나오네요. 자, 이제 맨 왼쪽으로 가서. 할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꽤 민첩하게 움직이시는군요. 자, 가장 테두리가 기준이 될 테니 가장 외부에서부터 맞추면 되겠죠. 색깔이 들어오네. 보라색은 7이고 노란색은 11이야 맞아? 9야? 모르겠네. 11이네. 11이야? 9야? 아니,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씹더가! 화내지 말고. 아니, 이걸 뒤집으면 이거잖아. 아, 그래, 둘 다 해보면 되지. 보라색이 7이었죠? 빨리빨리. 빨리빨리! 자, 아, 구였네요. 됐다, 됐다. 오,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자물쇠가 열리고,
오늘 들어간다. 퍼즐 자체는 꽤 재밌네요. 루즈하지 않고 직관성도 어느 정도 뚜렷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도 문틈을 볼 수 있네? 왼쪽으로 화살표된 삼각형의 가운데에 점이 있고 1이라고 쓰여있네요. 여기부터 갈 수 있어? 못 가. 숫자에 대한 단서가 없죠. 이건 뭐다요? 다시 집어넣을 수 없네요. 오, 오케이. 색깔이 다르게 보이네. 초록색은 5851이고 보라색은, 아 순서가 이게 써있는 거고 5518이네요. 어 순서가 5518 5518. 아, 이게 화살표 방향에 따라 다른 거구나. 아, 오케이. 저거는 5시입니다. 5시. 이해하셨... 뭐야, 이건. 이런 게 있었어? 아, 이거 숫자 그거네. 자, 방금 두 번째는 5시고 이거는 9시야. 첫 번째가 9시, 두 번째가 5시. 그냥 9, 5라고 기억해놓죠. 이거는 대충 하고. 자, 이거 뭐였죠? 5, 5, 5, 1, 8? 오. 세 번째 화살표는 3이네요. 9, 5, 3. 내가 이걸 못 보고 지나친 건가? 왜, 저런 거지? 어? 9, 5, 3. 9? 5? 3. 마마메야. 뭐야, 밝아서 안 보여. 오, 숫자가 지워져 있는데? 아, 이걸 닫으면! 4036. 어, 이거 약간 퍼즐 푸는 쾌감이 굉장히 큰데요? 4, 0, 3, 6. 애초에 이런 거는 스토리가 크게 필요가 없지. 게임이. 이런 약간 방탈출류의 퍼즐 게임은 퍼즐이 재밌으면 됩니다. 뭐 물론 스토리가 있으면 더 금상첨화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요. 나는 지금 이 게임을 굉장히 높게 사고 싶네요. 지금까지는 말이죠.
1926. 돌아갑시다. 이 뒤에 뭐가 있는데 아마 전화로 마지막 번호를 입력하면 저기가 열릴 것 같아요. 그죠? 아,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벗어나잖아 마우스가.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풀려. 이게 드래그를 하고 있어도 정확하게 이렇게 옮겨서 눌러야 돼요. 마지막 열렸고 이거를 내리면 그 수상하게 생긴 문이 열리겠지. 문이 열리는 수준이 아니라 생기네요. 막 너 롤 승급전에서 떨어졌니? 이렇게 부들부들거려. 요즘엔 문도 롤하는 세상인가봐. D F샵 뭐죠 이게? 도전과제를 달성함. 두 번째 레벨을 달성하다. 이때까진 집이었고 이번엔 야외로 나왔군요. 방금 그 슬픈 음색은 뭐였을까요? 오케이. 허씨, 야 이게 한 번에 해야 돼? 오반데. 해보지 뭐. 아 오바잖아요. 제발 살살 밀어 살살 이 개새끼. 됐어. 슝. 아! 아유 힘들어라. 어이구 힘들어라. 뭐야 왜 이래 이거. 마우스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진 않고 혼자 발광하는데요 막? 저기 있는 이쁜 전구들을 전부 다 불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이오? 접자. 이 문은 뭐죠? 뭐야?
얘는 연타해야 되네. 저 오른쪽 위에는 꾹 눌러야 되고, 얘는 연타해야 되고, 얘는 드래그 해야 돼요. 어휴, 커지게 하는 방법이 정말 각양각색이네. 재밌네요. 아이디어가 좋네. 자, 불 하나가 더 들어왔고. 이게 아 좋았냐 바이바이 지와와. 이게 지금 여러가지 패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만 작동이 됐었거든. 황혼 해질녘. 근데 이걸 이렇게 바꾸면은 대낮이 되고 이제 이 패널만 작동할 수 있을 겁니다. 찾아보도록 하죠. 하, 나란 남자 이해력이 너무 뛰어나서 탈이군. 이거 작동 되겠죠? 된거지? 호수네요, 호수. 배를.. 어? 자, 세번째 불이 들어오고 아직 3개가 남았습니다, 퍼즐이. 나쁘지 않군요. 자, 바로 이걸 풀어주자고. 퍼즐 하나하나는 굉장히 독창적이고 아주 재밌습니다. 문제는 이걸 왜 푸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노인은 왜 지팡이를 들고 힘든 몸을 이끌며 돌아다니고 있고. 이게 뭐지? 무슨 그림이야 이게? 응? 아 왜 닫아 자꾸 개빡치게. 그림 좀 보자. 네 번째 그림. 아니, 네 번째 전구. 불 돌아왔고. 자, 이제 밤으로 바꿔야 될까요? 이건 비가 내리는 좀 암울한 분위기고 완벽한 어둠. 밤이죠? 비가 내리는 패널은 내가 아직 보긴 봤는데 저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밤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모든 불을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가 시작 지점이야. 자, 한 번에 있고 모든 불이 다 들어오면서 동시에 여기들도 다 찍어야 되는 거네. 일단 여기에서의 출발 지점은 고정이고 됐네. 되어 불었네. 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눌렀는데 돼버렸네. 미안하다. 아, 내가 뭔가 이렇게 좀 고민하는 티를 냈었어야 됐는데 하다보니까 돼버렸네. 자, 건너편. 아, 저거. 어둠 패널을 찾아야 돼요. 여기 있네요.
이 패널을 열 때 소리가 굉장히 리얼해서 되게 듣기 좋은 것 같아요. 뭘 하자는 거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Oh, what the? 됐네. 아, 이게 설명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을 하고 이게 퍼즐을 딱 맞춰버리는 순간 이 패널이 닫혀요! 설명을 못해요. 그냥 클릭하는 순서. 다들 보셨죠? 순서대로 누르시면 됩니다. 원리는... 그냥 머릿속에 때려 넣어. 뭘 이해할라 그래. 자, 이제 비 오는 날짜로 바꿔서. 자, 됐어. 마지막 패널. 불이 전부 다 들어온 상태죠? 이거를 내리면? 어우. 고인돌? 차원의 문? 안에 의자가 있어. 하! 드디어 앉을 수 있겠구만. 아, 계속 앉던 의자 너무 질렸던 참이었어. 아, 드디어 새 의자. 컴플리트 레벨 3. 뭐야, 이번엔 안으로 들어와서 고인돌에서 탐험하는 거예요? 어, 근데 너무 어둡고 이번에는 뒤로 가도 괜찮네요? 뒤로 오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 또 숨어서? 왼쪽으로 가라고 표시가 돼 있네요? 아, 오른쪽도 궁금하긴 한데 일단 꽤 먼 거리를 왔으니까 그래서 왼쪽으로 쭉 가봅시다. 아, 여기에서 숨어서 이제 히든 그 길이 보이나 보다. 이게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그니까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방향은 상관이 없고, 맨 처음은. 뭐지, 이건? 아, 두 개를 다 볼 수 있는 건가?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기 안에다가 퓨즈 같은 거를 넣어야 되나 본데 퓨즈가 없어요. 그리고 이 퓨즈를 얻으려면 여기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우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계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 버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것 같, 어? 아, 아무것도 아니고.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왜 계속 이게 나오는 거야? 내가 뭐 해야 되는 건가? 계속 가라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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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왼쪽이 먼저였구먼. 굉장히 무섭게 생긴 인형이 하나가. 되게 오르골 소리가 싸대기 때리는 소리 같은데? 되게 찰지다. 타! 파! 타! 파! 자, 틀었어.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지? 다 해결했으니까. 아니, 왼쪽으로 가야 되나? 뭐야? 확인이 안 돼. 와, 쿨레 진동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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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점점 진해지고 있어. 어? 마누라인가? 말을 걸 수 있어서 말을 걸었는데. 어떤 글자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 아, 힐인가 저거? 저 글자가 힐인 것 같아요. 아, 미리 스포해버렸네. 돌았네. 아니 근데 게임 이름이잖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다고. 레벨 5. 에? 얼어서 움직이질 않아요. 본사 화장이 안 되고. 무슨 냉동고야? 오케이. I got it. 됐지? 오우. 버튼 개찰지당. 그랬더니? 무언가 내려왔네요. 뭐지? 어! 버튼이 들어왔어. 버튼 네 개를 전부 다 발동시키면 되나봐. 엿볼 수 있네요. 쫙
먼 곳에 창고 하나가 있는데 흑금이 진짜 개무서워요. 이건 뭐지? 이해했다. 이 안에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맞춰 넣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E1이고 애매하게 뭔가 지금 됐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걸 돌리고 싶지 않았어 나는! 아니야! 짠! 짠짠! 아이씨 핫서머 됐어. 아, 좋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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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헛! 아, 그러지 마라. 아니, 이 정도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더 정확하게 맞고, 이게 많이 틀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게 맞고, 이게 틀린 게 돼? 와. 됐다! 아, 한 번에 됐네. 아휴, 힘들어. 이게 뭐야? 자, 두 번째 버튼. 세 번째 버튼이 들어갔군요. 이게 뭐지? 모르겠지만 일단 진행을 해봅시다. 이번에 반대쪽으로도 갈 수 있었네. 뒤에 뭐가 더 있었네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였잖아, 이거. 그지? 아. 이해했다. 세 번째로 들어왔던 문양이 이거였으니까 이걸 세 번째에다가 두는 거고. 아까 첫 번째 봤던 문양은 누구세요? 무서워. 갑자기 쾅 하고 나타나면 어떡해. 아, 기억이 안 나니까 이 사진을 찍어놔야겠다. 이게 좀 되게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오케이, 가자. 그러니까 이게 네 번째였네. 이게 네 번째고 이게 세 번째였네요.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아직 뭔지 모르고. 아닌가? 첫 번째 걸 내가 놓쳤나? 일단 해보면 알겠지. 천천히 하자. 이게 뭐지? 일단 엿보고 이것도 찍어야겠다. 한 번 반전? 두 번 회전?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반전하고 두 번 회전하면 요게 나와요. 이 둘 중 하나겠죠. 그리고 이건 뭔지 모르겠고. 어? 뭐야 이거? 껐다 켰다 할 수 있네? 응? 뭐가 이렇게 복잡해. 아, 이게 힌트라고요? 저 이게 무슨 힌트인데? 아, 이거구나. 이렇게. 아, 이걸 신발끈이라고 했었구나. 나 뭔 소린가 했어. 자, 두 번째 거. 뭐지? 뭐가 달라진 거야? 밖에 날씨가 바뀐 건가? 이걸 켜고. 오! 불이 들어왔... 이것만 보면 돼, 이것만. 자, 이게 두 번째... 거라는 말이야? 두 번째... 됐어! 그렇지! 반응이 있어. 구둣. 자, 이제 불을 전부 다 켜면. 어! 잠금쇠가 열렸어요. 이제 이걸 돌릴 수 있죠? 뭐지? 이렇게 하고 반대로 눌러야 되나 보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한 번, 두 번, 반대로 한 번, 다시 한 번.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 그냥 계속 수많은 시도 끝에 해야 돼? 아씨! 오, 웬? 오? 웬웬웬이었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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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오? 웬웬웬? 자,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과연 오일까 웬일까? 오? 예스! 맞았다! 김나지움! 어, 문이 많이 달궈진 듯한 느낌인데? 아, 얼어서 열리지 않았었던 건데 녹았나봐. 열이 나서. 이렇게 또 하나의 스테이지를 클리어했군요. 시작할 때마다 문틈을 넘어볼 수 있어. 이게 뭐야? 점선? 일단 뭐 그냥 알아두기만 하고 필요한 거면 나중에 찍을 테니까. 어, 주파수를 맞추면 TV가 켜지겠죠? 지금은 모르니까 패스하고.
지금까지 봐서는 약간 단순 퍼즐 같은데 또 보면은 약간 스토리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다 깰 때쯤 스토리가 이해되지 않을까? 아니 뭐 다 퍼즐만 있고 단서는 1도 없어. 어? 소리가 들리네. 마마매야! 설마 이게 맞겠어 하고 그냥 그림만 맞추려고 했는데 그게 됐네. 뭐야? 어. 자, 이리로 가서 좀 숨어보자. 아, 와, 힌트 없이 그냥 찍은 거야? 예, 나란 존재, 예, 미쳤다, 예. 이게 뭔데 싶다가. 아 이거 그거네. 야 사진 찍어. 이게 아까 그 문 건너편에 있던 엿보기 스킬을 사용했을 때 보였던 별자리의 정체인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응 여기 있네. 그래서 이게 뭔데. 이게 뭘까요? 아, 자세히 맞춰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네. 그죠? 아, 이거 그러면은 이거네.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놔서 아는데 7시 위치에 있는 별자리거든요? 뱀 모양같이 생긴 거? 말자리야, 이게? 사자자리야? 난 뭔지, 무슨 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찾았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건지는... 어? 오. 된 거 아니야? 좀 더 확대해야 되나? 이렇게 딱 맞추게? 된 거 아니냐고. 반응을 좀 해봐, 좀. 아니, 이보다 얼마나 더 딱 맞, 어, 됐다. 와, 진짜 엄청 완벽하게 맞춰야 되네. 개빡치게. 오케이, 이게 두 번째. 알았어. 오! 여기가 열렸어요. 그럼 이건 몇 번째야? 딱히 숫자가 안 써있는데? 그죠? 허? 이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순서대로 각인을 해야 되나 보다. 일단 두 번째는 이거거든요? 두 번째 거가? 이게 마지막이 되겠네. 마지막 콘텐츠가. 그러면은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데. 1번 나왔다, 야. 아까 우리가 문틈 엿보기 스킬로 본 게 3번이었어. 오케이, 다 알았다. 가자. 이거 첫 번째는 이거고요. 헛! 두 번째가 이거고요. 헛!
마지막이 이겁니다. 아 이거 각도를 돌려서 아 오케이 알겠어. 다시 처음.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는 제대로 됐고요. 하지만 세 번째를 입력하려면 두 번째도 정확하게 입력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세 번째가 이거 이 모양입니다. 오, 마마메야. 아 근데 전 이런 거 좋아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까탈스러운데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까탈스러움이야. 왜 안 되지? 라고 조금이라도 의구심을 가졌을 때 바로 해답을 깨달을 수 있는. 이게 뭔데 씹더가. 나 좀 그만 힘들게 해줄래? 힘들어 나 힘들어. 이게 뭐냐니까? 아 별자리를 다시 이으라고? 그런 건가? 별자리가 4개인 게 있나? 없어. 별자리 원판에 퍼즐 중에 있지 않아요? 아, 한번 볼까?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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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보니 형광등이었다. 저것의 용도는 형광등이었다? 어? 뭐야? 헉! 저 위에서 어머머 이 상태로 진행을 해야 돼? 어? 앉는다. 왓? 천장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저 기계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빛을 막았어요. 며칠 우리를 기억하세요. 네, 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뒤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군요. 의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의자에 앉을 때마다 어떤 정신적인 다른 세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실존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세계 같아. 그리고 계속 흔드는 저 여자의 실루엣은 계속 보면 볼수록 아내 같고요. 할머니, 자신의 배우자 반쪽. 아마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할머니를 계속 추억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거를 표현한 게임이 아닌가. 뭐야, 점점 얼어가고 있어. 주변이. 이제 할아버지도 떠날 준비를 하시는 건가? 자신도 얼어간다.
당신을 위해 우리의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어요.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당신이 기억하도록 도와줄지도 몰라요. 우리를 기억하도록.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당신을 다시 보고 싶어요. 안 돼. 이대로 엔딩각 보고 있었는데 저 옆에 9431 뭐야 저거? 어? 끝이라고? 난 피아노 옆에 9431이 적혀있어서 저기에서 이제 스테이지가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러고 끝나버렸네요? 맨 처음에 그러네 맨 처음에 전화기 입력할 수 있는 공간 있잖아요 네 개의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거 여기 한번 가봅시다. 9431 이게 이대로 끝날 리가 없어요. 끝나면 안 되지. 아니 누가 봐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이거 아니고 두 번째 스테이지인 것 같은데 자 레벨 2에 9431 9 아이고 9 9431 맞나? 내가 올바르게 본 거 맞겠지? 9431? 943 어! 결혼 사진이 나왔네? 히든 나와라야 나왔어 이미 근데 이게 뭐가 더 되지는 않아요 그냥 도전과제 하나가 달성됐고 TV에 잠깐 보였던 그 부부 같네요 둘만의 결혼사진 이로써 확실시 됐네요 뭔가 이 이후로 뭐가 더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제가 예상했던 것 그대로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기리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그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퍼즐처럼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피아니스트였고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연주해줬던 그 피아노 곡을 떠올리면서 할머니를 회상하다가 마지막에는 같이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세상을 떠난 것 같네요 왜 근데 이렇게 무섭게 표현을 해놨는지 난 좀 이해가 안 되거든? 공포게임 만들던 회사에서 이렇게 해놨니? 좀 여러모로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퍼즐 자체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임인 것 같네요 조금 더 뭔가 반전이 있는 그런 스토리였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힐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마치도록 하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